지금은 안 되겠어. 해골 왕은 한때 존경받던 군중 레오리고. 내가 마지막 남은 호라드림일세.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지만 호라드림의 가르침에 더 빨리 귀의했더라면 공포의 통치가 시작되기 전에 디아블로를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르네. 그렇게 단언할 수만은 없겠죠. 첫 번째 징조가 보였을 때 난 아무것도 하지 않았네. 허황한 옛 이야기로 치부하고 말았지. 트리스트럼이, 아니 온 세상이 내 오만 때문에 비싼 대가를 치른 게야. 그 이후로 내 실수를 만회하려고 노력했네. 어린 레아를 데리고 이곳저곳을 떠다녀 종말의 예언을 찾아다녔지. 종말의 예언을 해독하면 지옥의 군주를 무찌를 열쇠가 될 것에. 전 인생 대부분을 말도 안 되는 연구를 하시는 데커드 아저씨와 함께 이곳저곳을 여행하면서 보냈어요. 케인은 뭘 찾는 거죠? 아저씨께선 지옥의 세력이 이 세상에 쳐들어와 종말이 시작된다고 확신하세요. 그 세월을 보내고서도 여전히 찾고 계시죠. 세상의 파멸을 막아낼 방법이요. 종말의 예언은 내가 우리 조상이신 제레드 케인에게 물려받은 호라드림의 고서에 담겨있네. 예언을 해석한다면 지옥의 악마가 결국 이 세계를 침공한다는 경고일세. 오랜 세월에 걸쳐 여러 지방에 살았던 여러 사람들이 기록한 내용이지. 허나 지금까지 발견된 판본은 모두 완전하지 않다네. 나는 지난 20년간 예언을 완성하려고 가진 방법을 다 썼지. 그 안에 지옥의 군주를 무찌를 해답이 담겨있다 확신하네. 디아블로 때문에 레오릭 왕이 미쳤다고요? 레오릭 왕은 자신을 지배하려는 디아블로에게 힘껏 저항하다가 쇠약해지고 혼란에 빠졌네. 그 와중에 아들 알브레이트가 디아블로의 그릇으로서 납치되자 그나마 남았던 이성의 끈을 놓아버렸지. 해골왕이 된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레오릭은 대성당한 깊은 곳에서 죽은 자들의 군대를 지휘했네. 생전에 그렇게 저항했던 공포의 군주에게 무릎 꿇은 게지. 수많은 모험가가 해골왕을 쓰러뜨리려 했으나 실패했네.
괴물이 되어버린 아버지를 처치하는 일은 왕의 맏아들 아이단의 몫으로 남았지. 어머니에 대해 뭔가 알아냈나요? 원래 트리스트런 분이 아니셨더군요. 지난번 그 일이 벌어졌을 때 여기로 오셨죠. 제가 모르는 무언가를 찾고 계셨어요. 천사왕... 케인을 구해주신 분이군. 해골왕에게서 우리를 지켜주신... 물건을 몇 점 파냈는데 한번 보겠소. 고대인의 은총으로. 따뜻한... 악마를 연구하는 학자치고 데커드 케인을 모르는 사람... 레아와 그의 아저씨 데커드 케인에 대해 아는 게 있나요? 잘은 모릅니다. 두 사람은 1년 전쯤 이곳으로 왔습니다. 레아는 아저씨를 돌보면서도 시간을 쪼개 마을 일을 도왔습니다. 케인은 옛 문헌을 찾으며 오래된 대성당에서 살다시피 했답니다. 불덩이가 떨어졌을 때 둘 다 안에 있었는데 레아는 운 좋게 살아남았습니다. 그 저주받은 불덩이가 떨어진 후 죽은 자들이 우리 그 저주받은 불덩이가 떨어진 후 그 저주받은 불덩이가 떨어진 후 죽은 자들이 우리 생명을 위협합니다. 시체가 무덤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모조리 태워버려야 합니다. 동쪽에서 군주가 오리니 그의 치세는 가장 큰 소원입니다. 자자, 물건 하나하나 레아가 밤새 대장장이의 아내와 함께 들었어요? 데커드 케인은 레오릭의 왕관을 찾는데 당신이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했어요. 지금은 안 돼요. 아내가 시체에게 물린 다른 이들처럼 지하실에 갇혀 있어 모두 쓰러뜨리긴 해야 하는데 어찌 내 손으로 아내를 죽인단 말이오? 쉽지 않은 일인 걸 알아요. 하지만 아내도 당신의 도움을 바랄 거예요. 에헤. 고맙소. 따라오시오. 저 데커드 케인이란 친구 참 마음에 들어. 나랑 이렇게 비슷한 사람은 드문데 말이지. 별로 닮아 보이지는 않아요. 우리 둘 다 젊은 시절에 자카롬 여사제랑 흥미로운 경험을 했거든. 뭐 알겠지만 세상에 보석처럼 완벽한 건 별로 없어. 다 갖춰잖아. 이리 오게. 내가 그 고생을 해서 멋진 물건을 구해와도 이 동네 사람들은 고마운 줄을 몰라. 쉬운 일이 아닌데 말이지. 미라, 내 사랑, 용서해 줘. 시간이 더 필요해.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 못했을 것이오. 큰 빚을 졌소.
히드리그의 수습생이 죽었잖아. 소식을 전해줘야겠어. 물렁을
사람을 구셨으니까 아마 다른 분들도 한 번씩 도전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또 바지를 제가 다른 걸 넣었구나. 더 기다려야겠어. 이정력이 부족하다. 아직 안 되겠군. 도굴꾼들이 내 무덤을 훼손했다. 내가 곁에 없으니 나... 다시 안 되겠군. 이 요실이 아니야. 왕관은 다른 요실에 있는 게 분명해. 시간이 더 필요해.
더 있어야 하는데. 아직 안 되겠군. 더 기다려야겠어. 시간이 더 필요해. 더 기다려야겠어. 기전력이 더 있어야 해. 더 기다려야겠어. 무난한 요실이야. 틀림없이 왕관역. 기전력이 부족하다. 시간이 더 필요해. 기전력이 필요해. 왕관을 찾았소? 솔직히 말하면 당신이 살아 돌아오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레오릭의 영혼은 안식을 찾을까요? 레오릭 왕이 왕비를 처형했다는 이야기는 아시나요? 사람들의 걱정을 덜어주는 게 뭔지 알아? 바로 부트리스트럼을 쓸고 가서 데커드 케인을 구해냈다고? 앞으로는 돈을 당신에게 걸겠어. 데커드 아저씨가 돌아오셨다. 해골왕이 소나기에서 아저씨를 구출해서 정말 다행이다. 하지만 레오릭의 왕관.
하겠군. 하지만 저도 그만큼 약해질 거야. 대장력이 부족하다. 더 기다려야겠어. 아직 안 되겠군.
더 기다려야겠어. 기전력이 부족하다. 아직 안 되겠군.
인류가 떠났군. 하지만 적도 그만큼 약해질 거야. 적도 그만큼 약해질 거야. 예, 악에 맞서 싸워요. 함께 할 수 있어서 기뻤어요. 어머니는 아니었는데 사람들이 많이 울고 그 말은 믿지 않으시는데
자, 여기 열쇠와 어머니의 일지예요. 잠깐 읽어봤는데 막내 걸리는 게 있어요. 어머니에 대한 시간이 더 필요해. 아직 안 되겠군. 여기가 트리스트럼 대성당이군. 안쪽 어딘가로 그 별이 떨어졌을 거야. 이곳에 별이 떨어진 게 틀림없어. 빗맞은 바닥 아래쪽에서 수많은 마법을 느껴지는걸? 될 줄 알았는데 아카라트야 절 동료가 떠났군. 하지만 적도 그만큼 약해질 거야. 보통 스킬이 발동돼서 또 적을 죽여버려야 먹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 악에 맞서 싸워요? 안 돼. 함께할 수 있어서 기뻤어요. 당신 생각만큼 평범한 어머니는 아니었나 봐요. 사람들이 많이 울고 난 자, 여기 열쇠와 어머니의 일지예요. 잠깐 읽어봤는데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어머니에 대해 더 알아봐야겠어요. 하지만 먼저 데커드 아저씨를 구해야 해요. 배송당은 내가 뒤져볼게요. 기다려야겠어. 아직 안 되겠군. 시간이 더 필요해. 군. 여기가 트리스트롬 대성당이군. 안쪽 어딘가로 그 별이 떨어졌을 거야. 이곳에 별이 떨어진 게 틀림없어. 무너진 바닥 아래쪽에서 수상한 말을 듣고 시간이 더 필요해. 제 아내, 아내. 더 기다려야겠어. 있을 줄 알았는데 아카라트여 절 구하라. 더 기다려야겠어. 사악한 놈. 지금은 안 되겠어.
해골 왕은 한때 존경받던 군주 레오릭이었네. 디아블로가 반대군들을 쳐버렸지. 레오릭은 도와줘요. 럼퍼드 대장이. 데커드 케인은 레오릭의 왕관을 찾는데 당신이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했어요. 지금은 안 돼요. 따라오시오. 미안하네. 도와주는 사람이 미안해할 필요는 없다. 시간이 더 필요해.
아직 안 되겠군. 더 기다려야겠어. 미라, 내 사랑, 용서해 줘. 당신이 아니었다면 레오릭의 왕관을 찾아야 해요. 왕관은 레오릭 왕의 서기관이셨던 할아버지와 함께 묻혔다. 할아버지의 무덤은 흐느끼는 벌판의 묘지. 이리 오게. 자네가 꼭 봐야 할 물건이 들어와. 물건을 사준다면 고맙소. 이렇게 끝인가? 사람. 할아버지가 레오릭 왕의 서기관. 시간이 더 필요해. 서기관이 묻힐 만한 묘실이야. 시간이 더 필요해. 왕관 여기 있어. 더 기다려야겠어. 자, 산 만드는 일 말. 아내 일은 참 안 됐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곳을 신트리스트럼이라고.
더 필요해. 나한테 죽을 때가 안 됐어. 임무를 수행해야겠군. 당신은 누구죠? 보다 아실 겁니다. 제 장비를 찾게 도와주신 이 지옥 같은 곳에 있습니다. 신도분께서 제 도움이 필요하신가 봅니다. 이쪽입니다. 여기에 제 무기가 있습니다. 보통은 혼자 싸우는 걸 좋아합니다만 당신 같은 사제 단위로 오늘 마을을 했습니다. 이제 남았는데 아까 이사하려다가 진주에 가서 지가 깨워버리는 바람에 저는 하지만 기사단의 의지가 더 강합니다. 전갈 사단은 여전치 않을 마녀단의 굴복하나니 주시오. 마녀단의 사악한 마법 내 눈이 멀었던 거요. 대반에는 용서가 따르지 않는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백올랑과 싸우러 가신다니 기사단 그럼 시간이 더 필요해. 시간이 더 필요해. 난 너무 멋져. 내가 나한테 반하겠어? 시간이 더 필요해.